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수폐요정 페어리루 마이펀 놀이북 2 준비해봤어요. 마이펀 놀이북은 가격이 저렴한데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그럼 수폐요정 페어리루 마이펀 놀이북 2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첫 번째는 페어리루 소개인데 일단 스티커부터 챙겨야겠죠. 오늘 스티커는 총 4장으로 소개에 붙이는 스티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스티커, 색칠의 예시가 되는 스티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수폐요정 페어리루 마이펀 놀이북 2는 예전에 에그엔젤 코코밍 때도 했던 색칠 스티커인데, 그래서 오늘 예전 생각하며 페어리루를 프리파라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아무래도 놀이북이 사이즈가 아담하다 보니까 모든 페어리루가 소개되진 않았는데, 하나같이 제 영상 댓글에 땡땡땡이 좋아요 라고 했던 페어리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배경판에 색칠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주면 되는데요. 먼저 플라워 페어리루부터 색칠 시작해볼게요. 리프는 프리파라 라라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 오늘 썸네일에 나왔던 3명 빼고는 솔직히 많이 안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미리 고백할게요. 바이올렛보다는 해바라기가 미래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해바라기는 미래 버전으로 색칠해봤습니다. 예시가 작아서 대부분 사인펜으로 색칠했는데, 연필로 된 색연필이 있는 분들은 파스넷보다 연필 색연필 추천드리며, 오늘 로즈는 파루루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로즈는 소피 버전으로 하면 원래 로즈랑 너무 비슷할 것 같아서 파루루 버전으로 해본건데, 파루루 버전은 제 마음에는 쏙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색칠된 스티커는 아까 보여드렸던 배경판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에그엔젤 코포밍 때는 그냥 이름표 위에 붙이는 거라 잘 못 느꼈는데, 배경판에 붙이니까 진짜 새롭더라고요. 고추잠자리는 베스하고 버섯 페어리루의 머슈를 색칠해봤는데요. 머슈는 누구로 할까 고민하다가 레오나가 느낌상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쌍둥이라 뒤에 나오는 펄리랑 코라를 레오나, 도로시 버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레오나 느낌이 너무 안 나서 옷까지 분홍색으로 칠해봤는데, 이건 별로 안 비슷한 거 인정! 머슈는 다음에 더 예쁘게 색칠해줄게요. 이번엔 머메이드 페어리루인데요. 펄리, 다시마, 코랄이 있었는데, 오늘 머메이드는 펄리랑 다시마를 색칠해봤어요. 먼저 펄리는 도로시 버전으로 색칠해봤습니다. 약간 평창올림픽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나름 괜찮죠? 그쵸? 다시마는 소피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 오, 저 이거는 진짜 100점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쏙 들더라고요. 두 명의 머메이드 페어리루도 배경판에 붙여줬는데요. 앞에서 머슈를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칠해서 그런지 뭔가 이번 펄리랑 다시마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